자, 이제 오늘 29장을 보세요. 왕 천하 유 삼중언이니 기 화과의호인자. 왕 천하, 이것은 천하의 왕 노릇하는 것. 그 당시로 말하면 천자가 되는 것이죠. 유 삼중언이니, 세 가지 막중한 것이 있으니, 세 가지 아주 중대한 사안이 있으니, 기 화과의호인자. 그 세 가지 중대한 것을 잘하면 잘못이 적을 것일진자. 이 세 가지라는 건 뭐냐면 저 위에서 말한 의례. 의례는 예를 그 논정하여 그 토론을 통해서 그 당시에 행해질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논정이죠. 논정하여 천하의 풍속을 교화하는 일. 그것이 그 의례예요. 그 다음에 제도라는 것은 법도를 제정하여 질서를 확립하는 일. 그 다음에 고문은 그 문자를 고정하여 문자를 좀 참고해보고 딱 그 나라에서 통일할 수 있는 언어정책이지요. 언어를 통일하여 그 언론을 통하게 한다면 천하의 왕노릇하는 왕도정치하는 거죠. 그의 잘못이 적게 될 것이다. 여시발 삼중은 위 의례 제도 고문이니 유 천자 득이 행지즉 오직 천자가 이것들을 할 수 있거든. 이것을 행할 수 있게 되면 국불 이정하고 나라의 정치가 다르지 않고 가불 수속이 위 가는 가가 호호 집집마다 그런 뜻이죠. 집집마다 그 풍속이 다르지 않으면서 인득 과거하라. 사람들이 잘못이 적게 될 것이더라. 상원자는 수선이나 무징이니 무징이라 불신이요 불신이라 민불종이니라. 상원자는, 상원자라는 것은 저 위에서 말한 하은주 3대 하나라 은나라지요. 그 선조 선대의 그 훌륭한 그런 왕도정치 했던 그 흔적이죠. 그것들은 수선이라 비록 참 좋기는 하나 무징이라 증거가 없어. 증엄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 무징이라 불신이요 증엄을 할 수 없는지라 불신이 믿지 못하고 불신이라 민 불종이니라 믿지 못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야. 이거는 뭐야? 후대에 태어나서 옛날에 도를 뒤집는다 그런 말이 있었죠. 그거는 불가능하다. 하원자는 수선이나 불존이니 이 아래 그 위로는 그렇고 아래로는 후대지. 후대로는 수선이나 비록 좋으나 불존이니 공자같이 훌륭하신 분이 높은 지위에 가 있지 못하잖아요. 높지 못하니 불존이라 불신이요 높은 지위에 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백성들한테 믿음을 줄 수가 없고 불신이라 민 불종이니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따라갈 수가 없더라. 따라오게 할 수가 없더라. 상원자는 위 시왕 이전이니 여기 상원이라는 것은 시왕 이전 지금 시대의 왕 이전이니 너 하상지대 저 위에서 말한 하나라든지 상나라 하은 상나라를 은나라라고 하거든요. 자은의 예니. 비록 참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불가고요. 다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증을 할 수가 없어. 하원자는 위성인이 제하니 하원자라는 것은 여기서 공자님 같은 성인이 제하하니 낮은 지위에 있으시니 아래에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천자의 지위에 없다는 얘기죠. 여 공자 수선어예이 불계 종이하라. 그것은 마치 공자 같은 새 성인이 예의에 아주 밝고 잘 하시지만은 불계 종이 존경받는 높은 지위에 계시지 않더라. 모든 것을 할 때는 제작하는 자루를 잡은 자가 있어요. 핵심을 움켜쥔 사람이 있는데
그 움켜진 사람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 반드시 덕을, 그런 성덕을 지니고, 그런 높은 자리에 계시고, 그리고 때를 만나야지. 때를 만나서, 백성들이 다 이를 믿고 따라오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바로 왕천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을 제시한 글이 다음 글이지. 고로 군자 지도는 본저 신하야 징저 선인하며. 그렇기 때문에 군자 지도는 천하, 왕천하 할 수 있는 그런 군자의 큰 돈은 본저 신하야. 자기 자신에게 근본을 두어서, 그 말은 뭐예요? 본인이 그러한 덕을 지녀서 징저 선인하며. 그 덕이, 그 덕을 보고 느끼고 감동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징저섬이잖아. 저 백성들한테 징험이 나타나게 되잖아. 그러며 고저 사망이 분류하며 옛날 그 하나라나 은나라 때 그 우임금이나 탕임금이나 문왕 무왕 같은 그런 훌륭한 그 성인의 작품으로 천자의 지위에 계셨던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고증을 해봐도 분류하며 어긋남이 없으며 그런 덕을 지녔다는 얘기지요. 건저 천지 불피하며 천지에 건 세울 건지 천지에 세워놔도 즉 천지에 내놔도 불패하며 패자는 이치에 어그러질 패자야 어긋날 패자야 천지에 내놔도 어긋나지 않으며 질저 귀신이 누이하며 귀신에게 질은 질정이에요. 질문해서 바로 잡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귀신한테 물어봐도 의심이 없으면 그만. 백세 이사 성인이 부르기니라. 백세 여기 세자는 1세대 2세대 그런 뜻이에요. 백대 후의 그 성인을 기다린다 하더라도 불혹 의혹 등이 없을지니라. 확고부동한 천지의 대체를 얻은 자리지. 그렇죠? 그런 성인이 천하를 다스릴 때 왕천하 할 수 있는데 그 근본은 바로 자신한테 있다는 거지. 반드시 자신의 덕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덕을 갖추고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요. 공자 같은 분은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위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분이 나서서 할 때를 만나야 되는 거고 그제서야 되어서 백성들을 믿고 따라오게 되더라. 자, 군자는 지 왕천하자의 연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군자라는 것은 왕천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닌 임금을 말한다. 기 도는 즉 의례, 제도, 고문지사야라. 군자 지 도할 때 도자지. 도라는 것은 위에서 방금 말한 예의, 의례, 그다음에 제도, 고문 그런 등등의 일들을 말한다. 본저신은 유기덕야오. 본저신이라는 것은 그 덕을 지녔다는 것이고 징저서민은 서민의 징험을 해본다는 것은 험기소신중야라. 그 백성들이 믿고 따라오는 바를 징험해보는 거지. 거는 세울 입자의 뜻이니 입어차이 참어피하라. 여기에 세워서 저기에 참고를 하는 것을 입이라고 하더라. 천지자는 도야오. 여기서 말한 천지라는 것은 천지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천지의 도에 비추어봐도 어긋남이 없고 말이지. 귀신자는 조화지 적야라. 여기서 말한 귀신이라고 하는 조화의 흔적, 조화의 자취 그런 것을 말한다. 백세이사 성인이 부르건 백세로 가면 백세 후라도 성인을 기다린다라는 기다려도 의혹됨이 없다라는 말은 이른바 성인이 부기샤도 불력오언자의라. 그것은 맹자가 호연지기장에서 한 말이에요. 확고부동하게 터득한 이치를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야말로 성인이 다시 태어나신다 하더라도 내 말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표현을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소위 성인이 부기샤도 불력오원자. 성인이 다시 붙자죠. 다시 일어나신다 하시더라도 나의 이 말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그런 확고부동한 표현이더라 이거죠. 질저 귀신이 무인은 지쳤냐오. 귀신에게 질문을 해서 질문을 해도 의심이 없는 것은 지쳤냐오. 사실은 여기 지천이라 했지만 지천지지요. 천지지 이치를 아는 것이고. 그런데 하늘의 이치를 알면 땅의 이치도 알게 되기 때문에 지천이요 그렇게 말한 거죠. 100세 이사 성인이 부록은 100세 후로 성인을 기다린다 하더라도 의혹됨이 없다라는 것은 지인년이라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치와 천지의 이치를 다 꿰뚫어서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 결국에 공부의 목적은 뭐죠? 하늘을 알고 사람을 아는 거지. 하늘을 알고 사람을 알기 전에 나 자신을 알아야 되겠지. 나 자신을 알려고 보면 나 자신의 마음과 성품과 마음이 있고 마음을 더 들어가 보면 성정이 있지. 감정과 성품이 있지. 그러다 보니까 성품에 대해서 균형을 하려는 것이지요. 지천 지인은 지 길이 알아. 여기서 말한 지천 지인이라는 것은 그 이치를 아는 거야. 시고로 분자는 통이 세위 천하도니 행이 세위 천하법하며 언이 세위 천하측이라. 이렇기 때문에 분자는 왕천하는 그런 분자는 동이 세위 천하도. 동자는 움직일 거죠. 행동하는 것마다, 행동할 때마다 세는 세세로, 대대로 그런 뜻이에요. 대대로 천하의 도가 되니. 그분의 행동했던 것이 다 후대의 법이 되잖아요. 행이 세위 천하 법하며 또 행한 것이 실행하신 그런 모든 것들이 대대로 천하의 법칙이 되며 언이 세비 천하측이라 말씀하시는 것마다 다 대대로 천하의 법칙이 되더라. 그래서 원지즉 유망요. 멀리 계실 때는 망자는 뭐요? 아이고 그분 한번 뵙고 싶다. 그분 한번 만나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죠? 멀리 계시면 바라봄이 있고 근지즉 불령이라 가까이 계시면 그 덕에 흠뻑 같이 젖게 되다 보니까 싫어할 줄 모르지. 염자는 싫어할 염자거든요. 가까이 계실 때는 싫어하지 않을지니라. 동원 겸 언행이 언이요. 여기 동이 세위 천하도 할 때 동자야. 동은 언행을 겸해서 말씀한 것이다. 밑에 있는 도라겠죠? 도는 겸 법칙이 아니라 밑에 말한 법칙을 겸해서 말한 자리다. 근데 그 밑에 위 천하법이라고 할 때 법자는 법도가 되는 거고 칙자는 준칙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딱 맞는 시의 구절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이렇다는 거지요. 시왈 제피 무하며 채차 무역이라. 저피자요. 저기에 계실 땐 미워할 오자지요. 미워함이 없으니 채차부역이라. 여기에 계실 땐 역자도 싫어할 역자거든 싫어함이 없는지라. 서기 숙야하야 이영 종례라 하니 서기는 합해서 거의 섰어요. 거의 그 사람의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거의 숙야. 숙야라는 것은 숙 흥야매야. 일찍 숙자, 밤야자인데 일찍 일어나서 밤 늦도록까지 부지런히 덕을 쌓고 행적을 남기는 거지. 그게 숙야야. 거의 새벽에 일어나서 밤 늦도록까지 이영 종례라 하니 길이 명예를 끝마칠 것이다 라고 하니 그렇게 노력을 해서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영원히 그분의 영예가 있을 것이다 라고 시경에 표현을 했으니, 분자 미유 여차이, 분자가 미유 여차,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함이 있지 않고서 조유예어 차나다야, 세상에 명예가 있는 이는 일찍이 없더라. 세상이 한번 드러나려면 남보다 피나는 100배의 노력을 하지 않고 시간을 그냥 허비하면서 보내면서 그런 자리에 갈 수가 없지요. 어느 분야든 간에. 신은 주송 진로지 편이라. 신은 주송에 있는 진로의 편에서 인용한 거다. 역은 염냐라. 이자는 사격할 때는 쏠 사자야. 사격. 여기처럼 싫어할 염자로 쓸 때 있는 거죠. 소위 차자는 이른바 이것이라는 것은 지 본저신 이하 육사연이라. 위에서 말한 자기 몸에 근본을 두고부터 쭉 해서 그 밑에 여섯 가지 일들을 종합해서 한 말이더라. 문운제 29장이라. 승상장 거상불교연하니. 이것은 저 윗장에서 윗자리에 있으면서 교만하지 않는다 라고 했거든. 그거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숙야, 석이 숙야, 이영종례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도록까지 좋은 일을 하려고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천하에 이름나게 나오겠지. 역인도해라. 그런 것 또한 사람이 해야 될 도리를 말하거더라. 한번 읽어볼까요? 왕천하유 삼중언이니 기가과의 혼점 여시왈 삼중은 위의례제도 고문이니 유천자의 득이 행지즉 국불이정하고 가불이수속이 인득과과의라. 상언자는 수선이나 무징이니 무징이라 불신이요 불신이라 민불종이니라. 하언자는 수선이나 불존이니 불존이라 불신이요 불신이라 민불종이니라. 상언자는 이시방이선이니 여하성질의 수선이 개무불가구요. 하언자는 이성이니 제하니 여공자의 수선어예이 불제존이야라. 고로 군자 지도는 본저신하야 징저서민하면 고저삼망이 불류하며 건저천지 불패하면 질저귀신이 무의하며 백세이사성이니 불호이니라. 자군자는 지왕천하자이 언니라
기도는 즉 의례 제도 고문지사야라. 본저신은 유기도교우 징저서미는 험기소신종야라. 거느니변이 이보처이 참어피여라. 선지자는 도야우 귀신자는 조화지 저야라. 백세 이사 성인이 불혹은 소위 성인이 부기사도 불력우원자야라. 질적귀신이 무인은 지천야오 백세이사성인이 불혹은 진야니라. 지천지는 지길이야라. 지고로 군자는 동이 세위 천하두니 행이 세위 천하법하면 언이 세위 천하측이라. 원지적 유망이요 근지적 불염이니라. 동은혐 언행이 언이요 도는혐 법칙이 언이라. 법은 법도야오 칙은 준칙야라. 시왈 제피무하며 제차무역이란 서기숙야야 이영종예라니. 군자의 미요 불여처이 조유예여 천하자야니라. 신은 추송 진루지 편이라. 역은 염야라. 소위 찾아는 지본저신이하 육사이언이라. 운운제 29장이라. 승상장 거상불교의 언하님 역인도야라.